이제 달의 뒷면에서 30m 크기 정도 되는 크레이터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스페이스X가 날려보냈던 로켓 잔해가 달 뒷면까지 날아가가지고 거기에 추락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더 면밀한 조사를 해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실제로 이미 꽤 심각한 일들이 있었고요. 물론 대부분의 우주 쓰레기는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이즈가 작아서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질 때 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점점 우주로 발사하는 인공위성이나 발사체의 사이즈도 커지고 있고 단순하게 대기권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이제 많은 양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러시아 우주선이랑 유럽 우주선이랑 인공위성끼리 부딪힐 뻔한 사고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점점 비일비재해지면서 더 많은 감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직 실현되고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는 게 사실이고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방법으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쓰레기를 회수해서 지구로 갖고 오거나 아니면 아예 더 먼 소행성 궤도 이상으로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쓰레기를 들고. 논의가 되었던 방법 중에 몇 가지 재밌는 거를 소개를 드리면 커다란 전자석이라고 하죠. 전기가 흐를 때만 자성을 띠는 그런 전자석을 갖고 가서 약간 금속들이니까 전자석으로 붙여가지고 회수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기도 했고요. 또는 커다란 그물 같은 거를 펼쳐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진짜 사냥하듯이 포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주 쓰레기를 회수하는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들도 논의가 된 적은 있습니다. 또 잠깐 이야기가 됐던 것 중에 물론 이건 좀 웃긴 이야기인데 대기 중 에서 더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나무로 인공위성 몸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안전성에서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잠깐 논의가 되다가 사라진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모래알 같은 작은 조각들이 우주선 외벽을 치면서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창문에 작은 흠을 만들거나 이런 실제 사고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이즈가 작다 하더라도 원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시하기는 어렵고요. 또 우주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쓰레기가 생기면 생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파편이 날아다니다가 다른 파편을 또 깨뜨리게 되고요. 그러면 더 많은 개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또 그렇게 만들어진 파편들이 또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또 다른 파편을 또 쪼개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양산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슈를 우주 쓰레기 분야에서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이슈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천문학자 우주인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 위험하다고까지는 이야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인공위성들이 다 같은 궤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공위성들은 엄청 높은 궤도에서 돌고 있고 또 어떤 인공위성들은 낮은 저궤도를 돌고 있고 그래서 우주 쓰레기가 발생한 궤도 주변에서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아예 높이가 다른 궤도까지는 피해를 주진 않을 거라서 지금 돌고 있는 모든 인공위성이 한꺼번에 뭐 추락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되게 놀랐던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달의 뒷면에서 우주 쓰레기가 추락하면서 생긴 30m 크기 정도 되는 크레이터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크레이터를 만든 우주 쓰레기 파편이 정확히 누가 날린 파편이냐 이거를 두고 되게 논쟁이 많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스페이스X가 날려보냈던 로켓 잔해가 달 뒷면까지 날아가가지고 거기에 추락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더 면밀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날려보낸 달 탐사선의 파편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그 창호 5호인가? 라고 하는 달 탐사선을 달 주변을 맴돌면서 이제 쭉 보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날아갔던 파편들 중에 일부가 지금 달 뒷면에 추락한 것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부정을 하고 있고요.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달은 지구와 다르게 대기권이 없잖아요. 지구의 경우라면 작은 사이즈의 파편들은 다 대기권 상에서 타버리니까 굳이 추락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달 같은 경우에는 대기의 보호가 없는 거예요. 타버리지 못하고 다 그냥 지상으로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달까지 진출했다라고 하면 달 주변에도 인공위성도 많이 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에서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는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달은 대기권이 없으니까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달 주변에도 이제 궤도를 돌던 탐사선들의 파편 같은 것들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런 그 탐사선들이 미션이 끝나게 되면 처리를 보통 그냥 달에 추락시키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미 뭐 달이나 화성에도 인류가 남겨놓은 쓰레기들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달 정도라면 인간이 뭐 계속 평생 거주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간 체류하는 것 정도는 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간이 달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기록이 언제냐면 앞서 아폴로 17호 때 74시간 정도 달에 있다가 온 게 지금까지의 최장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온 게 최고 기록인데 당시 아폴로 미션 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장비가 많지 않았다 보니까 달에 잠깐 내려서 탐사 하루 이틀 하고 지구로 돌아오는 게 이제 다였던 거예요. 근데 아르테미스 미션은 이제 아예 달 주변에 별도의 우주 정거장을 짓고 그 우주 정거장과 달 표면을 오고 가는, 즉 달에 항상 언제든 내려가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짓겠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미 벌써 달에 한 달, 두 달 정도 체류하는 것을 목표로 아르테미스 미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화처럼 평생 사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꽤 긴 시간 동안 달에 체류하는 건 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모든 우주 미션이 그렇듯이 항상 목표로 걸어두었던 해보다는 항상 딜레이가 돼서 좀 나중에 성공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앞으로 넓게 봤을 때 100년 안에는 달 정도에는 기지를 짓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증 측면보다 이 에드 아스트라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주인공이 달에 착륙을 해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월면차를 타고 쭉 달 풍경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동료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야 지평선 위에 푸른 지구가 떠 있는 거 한번 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브래드 피트가 약간 어떤 캐릭터냐면 하도 우주를 오고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우주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주에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우주가 달관하게 된 그런 주인공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문득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정말 우주로 진출하고 우주 공간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의 영역이 된다면 그땐 진짜 우주 풍경을 보면서도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늘을 자유롭게 날지 못하던 시절에는 구름과 하늘은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구름과 하늘은 멋진 세계가 아닙니다. 비행기에서 언제 내릴지만 기다리는 지루한 공간이 되었어요. 바다도 마찬가지죠. 배를 타고 자유롭게 항해를 하기 전까지는 바다는 신비로운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막상 바다로 진출하게 되니까 바다는 언제 배에서 내릴지를 기다리기만 하는 지루한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우주에 자유롭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작 우주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출퇴근을 하는 일상적인 공간이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창밖에 보이는 푸른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그냥 늘상 보는 풍경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감수성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대체 또 어떤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감수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저는 문득 그런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주로 진출하게 되고 우주를 정복하면서 언젠가는 분명 우주와 권태로움을 느낄 수도 있게 될 텐데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우주와의 권태기를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조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 영화를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달 정도면 지구 표면에 비해서 달 표면은 6분의 1밖에 중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깡총깡총 뛰면서 불안정하게 다닐 수밖에 없을 거고요. 가끔 영화들 보면 그래서 인공중력을 만든답시고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 신발에 자석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 자기력으로 바닥에 더 강하게 이제 밀착시켜가지고 걸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쓰는데 사실 그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발에 자석을 붙여봤자 결국에 신발만 잡아당기는 거예요. 내 몸은 여전히 약한 중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을 거라서 전 딱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우주 공간에서 인공 중력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 인터스텔라 영화처럼 우주선을 빙글빙글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체중이 쏠리는 인공적인 힘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바깥에 둥근 외벽을 바닥 삼아서 걸어다니는 그런 방식의 인공 중력은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계속 같은 속도로만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적당히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저는 멀미를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지구에 있는 건축 자재를 굳이 다 짐을 실어가지고 달이나 화성에 가서 건물을 짓는다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그나마 가능한 건 달이나 화성 그 현장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즘 많이 쓰고 있는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달에 있는 흙 먼지나 화성에 있는 모래, 흙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걸로 3D 프린팅으로 건물을 짓고 도구를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미 나사나 유럽 우주국 이사에서 달이나 화성의 흙 먼지를 어떻게 해야 3D 프린팅의 재료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실험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기지를 만드는 이유라고 하면 일단 달과 화성의 목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달은 화성이라고 하는 다음 목적지를 가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달의 기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르테미스 미션도 궁극적으로는 달에만 머무르기 위해서 미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더 머나먼 화성까지 진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미션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화성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 우리가 당장 갈 수 있는 바닥이 딱딱한 마지막 암석 행성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최종 목적지로 많이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화성에 진출을 해서 거기에서 무슨 자원을 캔다거나 아니면 여러 과학적인 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과학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머무르고 살아가는 그런 기지로서 이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은 그 표면을 보호해주는 대기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석이 조그만한 것만 떨어져도 대기의 보호 없이 다 그대로 운석으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 표면에 울퉁불퉁한 크레이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걸 보호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달을 감싸는 인공 대기권을 만든다면야 좋겠지만 제 생각에 그 정도의 기술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건 가능하겠습니다. 그냥 달의 두꺼운 지각 자체를 보호막으로 삼고 대부분의 기지를 땅 밑에다가 둬가지고 그 아래에서 살아간다면 조금은 보호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달과 화성을 비교를 한다면 제일 큰 차이는 사이즈일 겁니다. 달은 지구에 비해서 지름이 4분의 1밖에 안 되고 화성은 지구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나마 화성이 지구에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중력이 강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달보다는 화성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달에 비해서 화성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거주할 수 있는 면적도 넓을 거고요. 그리고 달에 비해서 화성에 좀 더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도 화성에 좀 더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력이 그나마 더 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면적도 넓고 물도 많은 화성이 조금은 더 좋은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화성에 체류하는 날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성에 갈 때 그리고 올 때 지구와 화성의 위치도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달같이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어요. 화성과 지구의 위치 관계가 딱 알맞을 때만 탐사선을 떠나보낼 수가 있습니다. 화성과 지구가 다시 한 바퀴 궤도를 돌고 그 위치 관계로 돌아오기까지는 무조건 화성에 체류하면서 버티고 있어야 돼요. 갔다가 곧바로 돌아오는 건 지금도 불가능하고요. 설령 화성까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거의 1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화성에 체류하고 있다가 그때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생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밥을 먹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라면 저는 식량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게 과연 이제 유의미한 생존이냐라고 했을 때 혼자 그 휑한 곳에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식량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버틸 수만 있다면, 밥이 끊기지만 않는다면, 밥을 계속 보급선으로 보내줄 수만 있다면 억지로 생존하는 건 전 충분히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션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주인공이 화성에서 물을 합성하는 실험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커다랗게 비닐하우스 같이 막 비닐 감싸놓고 거기에서 연료 같은 거를 막 증류시켜가지고 액체 물을 합성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나름 고증을 잘 신경 쓴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그 화성에 있는 대기 성분 자체만 활용해서 산소를 합성하거나 물을 합성하거나 하는 시도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미량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영화같이 많이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도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재밌던 장면 중에 또 하나는 막판에 가서 애써 만들었던 감자밭이 순식간에 얼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그 씬이 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우주기지 문짝이 날아가 버려서 그 차가운 화성의 냉기가 다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안에서 농사 짓고 있던 감자가 다 얼어버리는데 약간 그 우주 환경의 냉혹함을 잘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화성에서 노을을 지구에서와 똑같이 붉은 노을로 표현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화성에서는 흙먼지가 많아서 약간 미세먼지가 많이 낀 날씨처럼 노을이 질 때 보랏빛, 푸른빛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의 노을을 지구와 똑같이 붉은색으로 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그리고 막판에 아이언맨 같이 우주복 뜯어가지고 막 칙칙거리면서 날아가는 씬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 저렇게까지 탈출을 한다고 하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조금 흥미롭게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건 지극히 저 우주먼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금성이 그래도 화성보단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성은 일단 대기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화성을 테라포밍을 하려면 없는 대기를 만들어야 하고요. 이미 차갑게 얼어버린 그 화성의 지형을 다시 뜨겁게 복원시켜야 됩니다. 근데 금성의 경우에는 아주 두껍기는 하지만 일단 대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금성에 굉장히 많은 대기권을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 세건이 상상했던 금성 테라포밍 방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금성 앞에 인공적인 태양 가림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금성 자체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문제니까 금성에 들어오는 햇빛 체향을 줄일 수 있다면 그러면 금성의 지나치게 뜨거운 온도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전략이라면 전 가능할 것 같고, 또 금성에 하나 재밌는 테라포밍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냐면 금성의 지표면 자체는 기압이 높고 온도가 높지만 금성의 상층 대기로 가면 기압과 온도가 적당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대기권을 활용해서 금성의 하늘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부유도시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약간 영화 라퓨타 같은 거죠. 아니요. 금성의 대기가 많은 이유는 굉장히 화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성은 아직도 활발하게 화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런 기체 성분들이 많이 땅 밖으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화산 활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가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영화 에드 아스트라랑 마션 이런 미래를 다루고 있는 SF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린 되게 재밌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또 다른 영화 두 편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왔던 아폴로 13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또 최근에 라이언 고슬링이 닐 암스트롱의 역할을 맡았던 퍼스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퍼스트맨과 아폴로 13,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배경이 우주이지만 장르가 SF가 아니에요. 장르가 사극입니다. 역사극이에요. 즉 이미 우리는 우주시대를 역사로 즐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우리가 우주로 진출하게 되면 우리의 머지않은 후손들은 달과 화성을 무대로 한 SF가 아닌 장르의 영화를 즐기게 될 겁니다. 무대가 그저 달일 뿐인 로맨스 영화, 무대가 그저 화성일 뿐인 학원물, 이런 것들을 그냥 평범하게 보게 되는 거죠. 즉 이미 우리는 우주를 역사로 추억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요. 머지않아서 더 많은 우주의 이야기를 역사로 회상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